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혹시나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IRA 법안이나 관련된 쪽이 좀 어떤 훼손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제거가 되고 기존의 계획대로 그대로 일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관련된 투자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그와 함께 또 RE100이죠. 이쪽과 관련된 203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의 목표들을 캠페인이죠. 이거를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계속 시행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미국의 AMPC 법안도 여전히 관련된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쪽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이어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가 계속 강화될 것이다 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설치 대비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좀 격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 쪽에서 주가도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보였다가 회복되는 과정들 정도로 바라보시되 아무래도 관련된 쪽에 어떤 수혜는 받는다고 하더라도 막상 가격들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겠냐라는 점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풍력은 2024년 이후에는 설치가 급증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좀 다른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태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단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풍력이 한 40%, 그 밖에 조선이나 선박 엔진 이쪽이 한 12%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조선 쪽의 업황의 호조와 그리고 또 풍력과 관련된 성장의 기대까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타워플랜지라고 하는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특히 약간 링같이 생긴 쪽인데 이를 베어링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맞춰 끼워 넣는 하나의 링이라고 링이 이만한 링이죠. 이제 이런 쪽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수주잔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1200억 정도 늘어났고 한 20% 이상 늘어난 모습들이고요. 이 부분이 올해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과거 실적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최근 들어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좀 더 확장되는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주가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단조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태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바이오주의 좀 모멘텀이 될까요? 금회장은 좀 아쉽게 올라가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일부터 8일까지 세계 최대의 바이오 행사인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그 컨벤션을 개최를 하는데 즉 이게 지금 바이오 USA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상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바이오 유럽과 함께 대표적인 글로벌 바이오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8일간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은 전 세계 65개국 그리고 5천 개 이상 기업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기술 이전 연구 개발 협업 그리고 또한 인수 합병 투자 등의 논의 초기부터 파트너십 체결까지 다양하게 좀 미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바이오주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좀 지금 참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난 30일 코로나19 백신 스카이 코비온에 관련된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으로부터 18세 성인 대상 기초 접종을 정식 허가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성장세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영국에서 8번째로 정식 승인받은 코로나19의 백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슈는 지나갔지만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설립한 미국 법인과 함께 행사에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와 사업과 관련된 고객사 확보 및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USA와 연관점이 굉장히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그 MSD와 그 머크죠. 머크사와 백신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조 4천억의 향후 5년간 투자를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로 좀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3천 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USA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